오늘 어디서 만날까? 서울역에서 볼까? 강남역 10번 출구? 아니면 홍대 입구 KFC 앞에서 볼래? 흔히 약속 장소를 정할 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의 고속터미널역입니다. 흔히들 고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속터미널역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잡함 때문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만큼 고속터미널은 교통의 요지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유동인구가 매우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속터미널역 지하를 왕복하는 지하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3호선, 7호선, 9호선, 무려 3개 노선이 해당역을 거쳐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속터미널역에 이렇게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 3호선과 7호선만이 운행되고 있었는데 점차 서울의 인구와 경제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강남과 여의도 그리고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계되는 노선을 만들기 위한 장소로 고속터미널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9호선 토목공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려고 살펴보니 고속터미널역은 지하철을 놓기에 최악의 환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상가들과 더 아래에는 지하철 3호선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지하철 3호선과 새로 건설되어질 고속터미널역의 간격이 겨우 15cm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공사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자칫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지하철 3호선은 물론 그 위에 지하상가까지 몽땅 주저앉아 버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건설사는 입찰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해당 공사의 난이도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내뿐 아니라 이를 위해 해외에 자문까지 구하다 보니 어느새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쌍용건설과 현대건설 두 개의 건설사가 이에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수주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현대건설의 경우 이미 중동의 대공사들을 수차례 수주하고 완공해내며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결국 그들이 해당 공사를 수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막상 결과는 예상밖이었습니다. 쌍용건설은 설계와 적격점수에서 현대건설을 크게 따돌리며 해당 건을 수주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알려진 이 923 고속터미널역 공사는 그렇게 쌍용건설의 주도하에 그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쌍용건설은 수주에 성공하자 곧바로 가능한 모든 인력들을 가용하여 밤을 새는 회의와 연구 그리고 해외 지하철 시공 사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고속터미널과 상황이 비슷한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하철역 건설에 적용된 CAN 공법을 주목하게 됩니다. 15cm라는 간격을 극복해야 하는 그야말로 최고난도 공사였던 해당 건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됐던 일반적 공법으로는 도저히 시공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하철 공사는 도로를 파서 지하 정거장을 건설한 뒤 다시 도로를 메우고 이를 완공하는 개착 공법으로 시행했는데 고속터미널 9호선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다가는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지하철역을 만들어낸 CAM 공법에서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들은 바로 주변 시설물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벽체 구조물들을 만들어 설치하기 시작했고 이후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인 TRCM, 일명 튜브 공법을 적용해 지하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최고난도의 공사답게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튜브 공법만으로는 하중을 버틸 수 없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름 2m의 대형 파이프 약 13개를 지하철역 지붕 위로 설치한 다음 그 주변을 철근과 콘크리트로 채워 아치형의 지지 기반을 만든 뒤 이후 하부를 굴착하는 공사법을 창안하게 됩니다. 이로써 높이 21m, 폭 30m의 대형 터널 형태의 역 건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이 형태는 고속터미널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아치 형태의 지붕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녹아져 있었다니 참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가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 당시 총 1,800억 원의 공사비 가운데 이곳의 절반의 비용인 864억이 투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해당 공사의 성공 여부가
9호선 터미널역을 완공해내느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쌍용건설이 이때 보여준 이 두 가지의 공법을 동시에 시행한 것은 이전까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시도였으며, 이는 그전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세계 건설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넘어 경의를 표할 만큼의 일대 사건으로 회자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된 사례가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래 존재했었던 두 가지의 공법을 함께 적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기술과 시공 능력 모두를 갖추지 않고는 쉽게 시도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쌍용건설은 이를 위해 해당 공법을 시도하기 전 수없이 많은 정밀 검사를 통해 최첨단 자동화 계측과 레이저를 이용한 레벨 및 타겟 측정 방법 등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마침내 2009년 국내 지하철 역사상 최대의 난공사로 불렸던 지하철 9호선 923 고속터미널역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자부심을 가지는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공 전부터 지옥의 공사라고 불려졌던 만큼 시공에 들어가고 나서도 세계의 시선은 계속해서 이곳 고속터미널역 공사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결과 시공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공 중에 국내 대학은 물론 수많은 건설사가 이곳에 다녀갔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심지어는 일본까지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시공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6년 국제 터널 학술대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40명의 전문가도 이 현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서울에 즐비한 고층 건물들, 그리고 그 아래 불과 15cm의 아슬아슬한 간격을 두고 한치의 오차 없이 건설되고 있는 시공 현장을 바라보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기술을 배우러 오던 한국이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독보적인 건설 기술을 보여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라며 이에 대한 끊임없는 감탄을 쏟아낸 것은 아직도 토목학계에서 에피소드로 회자될 만큼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자 역시나 수많은 수상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2009년 3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수여한 아름다운 정거장의 고속터미널 지하철역이 선정이 되었고, 대한토목학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토목구조물 대상은 물론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까지 수상하는 등 그의 이 굵직한 상들은 모조리 다 쓸어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수상 릴레이가 동네 잔치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브루네 메달까지 수여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브루네 메달은 매년 1981년 영국 기술자협회가 설립하여 후에 영국 토목학회로 통합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단체가 수여하는 상으로서, 이를 통해 쌍용 건설은 물론 한국의 토목 건축 시공 능력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 제대로 인정받게 되는 경사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후의 일은 뭐 불보듯 뻔했겠죠. 세계에서 쌍용 건설에 대한 러브콜이 주를 이었는데요. 각종 중대한 공사를 앞둔 국가에서는 쌍용 건설을 초대해 923 고속터미널역의 시공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요청했고, 아예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주요 인사들을 데리고 들어와 고속터미널역으로 가서 이를 직접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웬만하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특히 모두가 한뜻으로 가난을 벗어나 가족들 모두 배부르게 먹고 살기 원했던 그 갈망이 있던 옛 시절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미친 공사라고 불리었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그렇고, 쿠웨이트의 염원이 담긴 길이 36.1km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공사가 그랬습니다. 이란의 가스 정류 공장을 지을 때는 전쟁이 시작돼 포탄이 떨어짐에도 오직 한국인들만 남아 공사를 진행했으며, 설계부터 잘못됐던 이제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불리우는 마리나 베이 샌즈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사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 아래 불가능이라는 타이틀에서 대성공이라는 수식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끝이 없는 잠재력을 보유한 작은 거인들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가 펼쳐갈 세계를 놀라게 할 기적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건 왜일까요? 대한민국의 기적이 세계의 기적이 되는 그날이 지금처럼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